봅시다. 아, 너는 궁금한 적이 있니? 근데 뭘 궁금한 적 있어? 어떻게 섬들이 얻게 됐는지, 그들의 이름을 얻게 됐는지 궁금한 적 있니? 그들은 수동태죠. 불려지죠. 뭐 때문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열과 암시하고 있지? 네, 1번 볼게요. 수년에도 불구하고 그 섬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뭐 이 섬이 될 수가 없겠네. A는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2번. 네덜란드 탐험가인 이 사람이 찾고 있었대. 이 섬을 살고 있었대. 이때 뭐 괜찮은 것 같고요. 흔히 섬들은 이름 불려주죠. 뭐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발견자들의 이름을 따서 불려주는 거죠. 과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뭐 했던, 가져왔던, 영향을 가져왔던 이 섬들의, 하죠? 그러나 한 섬이 이름이 붙였는데 뭐 이름이 붙였어? 낯선 이유 때문에 이름이 붙였죠. 이게 헐리데이, 휴일 때문이었대. 다 읽어버렸네. 내가 모를 거 아니? 처음은 쓰인 거 같지? 그 다음에 뭘까요? B겠네 그러면. 네, B로 가볼게요. 네덜란드 탐험가 이 사람이 찾고 있었어. 네, 이 섬을 찾고 있었죠. 1720년도에 근데 대신에 그런 발견했는데 다른 섬을 발견하고 그걸 이름을 붙이기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네덜란드 단어인데 뭐에 대한? 이스터 아일랜드에 대한 네덜란드 단어였어. 왜냐면 그것이, 그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스터 선데이, 그러니까 부활절 일요일날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나 보죠. 아, 괜찮아, 연결되네. 일단 이리 가볼까? 뭘 통해서, 수녀를 통해서 이 섬의 거주자들인데 뭐 했던? 네이티브 폴리네이션이었던 이 사람 거주자들이 바꾸기를,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바꿨죠. 그 지금 그것이 불려지기를 이거라고 불려지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인기 있는데 그것의 이름인 이스터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거죠. 연결된 것 같습니다. 12인 것 같아요.